아이고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절반 쇼룸에서 오랜만에 찍게 된 배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배사가 달려간다는 그 출장 영상을 시작했는데 열받 아니면은 폐지될 뻔했잖아. 오늘 아침에 눈이 엄청 펑펑 내려서 출장 와야 되는데 어떡하지? 걱정을 했는데 막상 딱 오니까 햇살이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내리쬐고 있어요. 이 별밭의 따뜻한 햇살, 이 별밭 옷의 감성 기대하면서 왔어요. 손톱도 새로 하고 머리도 자르고 추워가지고 머플러처럼 요거 두르고 왔거든요.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이렇게 목에 감는데 촉감이 너무 좋더라고. 이거 아직도 팔아요? 아. 이제 자랑하는 사람 됐네. 아, 그러네. 여기에 이거 부클 잠바. 제가 데일리로 너무너무 잘 입고 있어요. 툭툭 입게 되는 요 잠바를 걸치고 왔어요. 요거는 지금 수량이 좀 어느 정도 있고 요거는 지금 없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 입었는데 넥라인 요런 게 조금 예뻤던 것 같아요. 보이핏 데님이랑 요렇게 오늘 저는 입고 왔고 새롭게 또 선보이는 옷이 뭔가 너무 기대하면서 왔어요. 그냥 살짝 보여드릴까요? 이거 발막한 코트. 요거 내가 되게 좋아하잖아. 제가 발막한 코트 좋아하는 거 알고 만들으셨죠? 그리고 아 참! 이거 제가 아까 영상 찍기 전에 여쭤봤어요. 그 치마 내가 만들어달라고 영상 편지를 썼는데 봄에 원피스랑 트위드 자켓을 만들어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봄을 기대하면서 제가 겨울 옷 입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저 지금 수줍어 보이는 얼굴이 혹시 카메라에 담기나요? 이 수줍은 얼굴? 너무 사랑스러워 버려가지고 룩북에서 보는 베스트의 이 패턴이 실제로 보는 거에 10분의 1도 못 담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다가 에센셜티를 입었단 말이에요. 애기들 내복같이 너무 보드라운데 여성스러운 느낌이 가미되면 약간 오글거려서 못 입는데 이거는 그렇게 오글거리는 게 아니고 툭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가방도 지금 범백 준비해온 걸 이렇게 툭 맸는데 힙함과 사랑스러움에 되게 자연스러운 그런 티인 것 같아요. 흰색이랑 블랙이랑 세 가지 컬러가 있거든요. 그래서 데일리템으로 되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이 조거 팬츠를 기대하면서 입어보았어요. 걱정됐던 게 기장감이란 말이에요. 발목에 시보리 같이 잡힌 거는 핏이 안 맞으면 못 입는 게 니트 바지인데 제가 키 160에 조금 루즈하게 이렇게 내려와서 되게 예쁜 것 같아. 기본 차콜 컬러도 있고 요것도 사실 처음에 저는 이 컬러가 너무 예쁘다 생각했는데 요 아이보리 조끼에 핑크 이너티를 입었을 때 브라운이 예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발막한 코트 한번 입어볼게요. 요거 봐봐. 너무 예쁘지 않아? 이거는 샘플이고 이제 실제로는 허리가 조금 더 올라가서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 겨울 옷에서 내가 느끼고자 하는 그런 감성 있잖아. 뭔가 앤틱하면서 옛날에 부자들이 입었을 것 같은. 뭔지 알죠?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이너 에센셜 티가 보송보송하면서 따뜻하고 보드랍고 이렇게 몸에 이렇게 착 붙어서 조끼를 입고 이렇게 코트를 입고 요 니트 바지를 딱 입었더니 되게 따뜻한데 예뻐. 클래식함이 있어. 여러분 이게 압도적으로 지금 판매 1위라고 합니다. 예쁘지 않아요? 룩북 보면서 아 나 이 원피스 되게 잘 어울렸으면 좋겠다. 실제로 와보니까 허리 라인이 약간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미디움이 나쁜 건 아니야. 하지만 또 S를 입고 싶다 사람이. 그래서 S를 이렇게 저는 입었고 요거 입고 비빔밥 정도 쌉 가능. 저랑 옷 비슷하게 입으시는 분들은 스몰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약간 소공녀 느낌도 나고 앨리스 공주님 같기도 하고 그리고 밑에 저는 양말을 이렇게 신었잖아요. 너무 여성스러운 막 플랫이나 막 그런 것보다는 로퍼 아니면 뭐 운동화 이렇게 딱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다. 그리고 저는 사실 여기에 이렇게 같이 입으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뭔가 부자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내 나이에 소녀스러운 옷을 되게 자연스럽게 입을 수 있는 옷이 별밭이잖아요. 그랬을 때 요 옷이 되게 그 메인인 것 같아. 애기들도 요런 블라우스 이런 거 많잖아요. 애기 옷이랑 요렇게 맞춰서 어디 입거나 가족 사진 찍을 때도 엄마가 요렇게 딱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 여기에다가 가디건 한번 입어볼게요. 니트니까 이게 검정색 옷에 먼지가 너무 많이 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안에는 이래. 되게 신기하지? 그래서 요렇게 입었을 때 소뼈 단추가 되게 비싼데 이 단추가 바로 그 소뼈 단추라고. 요거 입었을 때 진짜 훨씬 더 딱 떨어져. 약간 사립 학교 다니는 애기 같지 않아? 나는 약간 부자에 되게 목말랐나. 근데 나 여기에 아까 오프닝에 얘기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머플러 너무 귀엽잖아요. 우리 나윤이랑 하나씩 하고 싶다. 하나로 우리 나눠낄래?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네 거 하나, 내 거 하나. 이렇게 두 번 감아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하는 거. 저도 이런 거 좋아해요. 음악 선생님 해가지고 막 애들을 진짜 사랑으로 봐주시는 그런 선생님 같은 느낌이 들어서 컬러 네 가지거든요. 이렇게. 요거 예쁘지? 핑크도 너무 예쁘고 중학생이야 막 코수염 났는데 이런 거 하면 너무 귀엽지 않아? 변성기 골골하게 왔어. 교복에다가 이렇게 딱 하고 있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 요거 입었을 때 내 몸을 이렇게 뭔가 딱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 저는 160에 요 정도 기장감이잖아요. 그럼 170인 대표님께서 입으시면 어때요? 제가 입어도 다 예쁘다고 했어. 아니요, 기장감이요. 저는 사실 2, 3cm니까 더 늘린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165 이상 되시는 분은 이렇게 수선을 해서 끝까지 내리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아마 미디움 사이즈는 기장감이 조금 더 길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사이즈에 맞춰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소매 라인도 너무 예쁜 것 같고, 크리스마스 때 가족 외식할 때도 좋고, 성당이나 교회 행사에 갔을 때도 딱인 것 같아. 이거 진짜 색깔 너무 예쁘죠? 엄마가 입었거나 막 할머니가 물려줬거나 약간 그런 거 있죠.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옷인데 새 옷이야. 12월 말이나 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제가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이렇게 입었는데 컬러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아까 에센셜티 화이트를 입었거든요. 목 살짝 올라오는 거랑 매치해도 되게 예쁘다 싶거든요. 그래서 이 룩이 되게 귀엽다. 여기에 귀여운 잠바가 있단 말이에요. 입어보도록 할게요. 진짜 이거 따뜻해요. 어지간한 패딩은 콧방구 껴도 되는 비건퍼에 4온스에 합봉해가지고 어디 하나 안 따뜻한 데가 없어요. 비카라여가지고 어깨 여기 가슴 이쪽까지 아주 따뜻함에 요 안에 너무 예쁘지 않아? 나윤이가 요런 잠바 있으면 하나 사주고 싶다 할 정도로 너무 좋은 거야. 이런 옷이 잘 없거든요. 요게 지난 시즌에도 나왔었던 건데 요거 있죠. 다리가 날씬해 보이고 길어 보이고 그리고 이 컬러가 너무 예뻐요. 이게 아까 제가 원피스 소공룡 원피스 입었던 블라우스의 아더 컬러거든요. 아까는 조금 더 면 느낌이어가지고 봄 여름에 그냥 입을 수 있는 노멀한 블라우스라면 요거는 겨울에 입었을 때 되게 폭닥해가지고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블라우스예요. 요거 리버시블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부잣집 애기 돌사진에 나오거나 그 언니가 요렇게 입었을 것 같거나 통패딩같이 가볍고 보드라워요. 그리고 요 바지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 잔골찌여가지고 그냥 보면은 코듀로이 같지 않은 코듀로이 바지고 제가 지금 S사이즈 입었는데 딱 맞아요. 정사이즈로 나왔다고 해요. 나는 요 셔츠가 일단은 되게 마음에 들어. 무슨 말도 그냥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되게 정이 가는 셔츠 블라우스인 것 같아. 블라우스 요렇게 셔링 잡힌 게 보기 어려우니까 요거 예쁜 것 같고 벨벳 베기 팬츠인데 저의 바지 같은 느낌? 이게 핏이 입었을 때 너무 귀여워. 여기에 조금 더 귀엽고 싶다 그런 잠바. 요게 지금 누빔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털로 꺼내 입으셔도 되고 지금 저는 누빔으로 입었고 되게 친절하게 밖에도 이렇게 주머니가 있고 안에도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 보통 리버서블? 리버시블? 그렇다고 얘기를 해놓고는 라벨 나와 있고 주머니 하나는 없고 이런데 요거는 양쪽으로 다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서 안주머니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요거 지금 되게 귀엽고 따뜻하고 조끼가 세 컬러가 있는데 이게 제일 예쁘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품절이네요. 댓글에 적극적으로 나는 차콜이 좋다 말씀을 하시면 아마 리오더 해주실 것 같아요. 이게 차콜 그레이여서 그런지 이 안에가 더 예쁘게 보여. 봄에 그냥 하얀 면티나 회색 면티나 요거 하나만 딱 입어도 너무 예쁘겠다 싶었거든요. 한겨울에만 입을 수 있는 그런 굵은 조직의 베스트가 아니고 두께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이보리 컬러인데 요렇게 같이 입으니까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딱 입고 싶었어요. 20대 남성분 어때요? 많이 예뻐요. 어머! 근데 휴대폰 보면서 왜 얘기했어? 되게 성의 없이 남편인 줄. 요거 아이보리 바지랑 입으니까 요거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요거에 예뻐요. 즉석 룩인데 요거 좀 예쁜 것 같아요. 요렇게 딱 입으면 사무실에서든 카페에서건 엄마 모임이건 어디에서건 되게 환한 그런 엄마? 잠바 또 귀여운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지금 너무 예쁘다. 그치? 입었을 때 피팅감도 되게 좋아요. 여기는 이제 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또 누빔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누빔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 아무래도 입었을 때 편하고 뜻함이나 이런 것도 그냥 툭툭 털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손 넣었을 때 되게 따뜻해. 이게 이렇게 돼 있어서 요거 되게 귀여운 것 같아. 맞아. 요거 잠바 까만 가면 입어볼게요. 요렇게 입으면서 결바스럽게 귀엽게 사랑스럽게 우리 나이에 잘 소화할 수 있게 입어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별밭에서 입고 싶은 옷 거의 다 지금 입었거든요. 나도 이거 입고 싶다. 나는 요거 다른 컬러 한번 입어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전화하셔도 되고 네이버 플레이스에 예약하셔가지고 오시면은 오늘 제가 입은 옷들 다 입어보실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리 예약하시고 놀러오세요. 저는 없어요. 되게 시크하지 않아요? 그레이에 이렇게 딱 입어봤어요. 베럴핏 데님이고 이거는 앞에가 단추로 되어 있어요. 통이 조금 더 커서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 그리고 저는 부츠를 이렇게 신었는데 안에 넣으면 이런 식으로 입어도 귀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에센셜 기본 티. 이거 머플러 자기가 연출하고 싶은 대로 연출하면 되는 머플러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입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배달은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백호님 정말 감사드리면서 안녕! 감사합니다. 핸드메이드에 난 기준이 뭔지 궁금해요. 핸드메이드는 한다는 누가요? 사람이. 아. 어머, 나 그 얘기 하려고 그래. 그 정도는 아니야. 이거.
매너 매너. 이거 얼마예요? 얘 7만 원. 얘 7만 원이에요? 얘 8만 원이에요? 뭐래요? 개인적으로 요거 입고 싶었거든요. 아까 그 댄디한 가디건 있잖아. 댄디한 가디건 있잖아요. 아, 떨어졌어요? 우아하길래 이 내가 가디건 입는 게 그렇게 우아할 일인가 막.